깜빡이가 없이 들어오면 사고가 나기 마련이죠. 어제 국내 증시에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이슈가 그러했습니다. 갑자기 2조 원대가 넘는 유상증자 소식을 전해오면서 고려아연이 하한가 직행을 했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10위권 안까지 이름을 올렸다가 어제는 17위까지 추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변동성에 코스피도 장 후반에 갈수록 낙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해갔고요. 결국 1% 가까운 지수 하락을 보이면서 2600선 아래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과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국인들의 셀코리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코스피에서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이어지면서 양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여기에 삼성전자도 결국 매도 흐름이 외국인들 쪽에서 나왔고요. 여기에 더해서 2차전지 쪽이나 금융주들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름 2차전지 안에서도 대장주로 불릴 수 있는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더해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 현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되려 기관은 어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고려아연을 사들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HBM 최대 수혜주로도 불리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았는데 오늘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의 실적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제 52주 신고가 갔던 종목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화장품 관련주 안에서도 네이처셀이 이 FDA 승인 소식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어제도 17% 급등 흐름이 나왔고요. 52주 신고가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3분기에 긍정적인 순이익 호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어제 52주 신고가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섹터와 이슈단 안에서 서의 흐름으로 어제 시장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바이오나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들, 한마디로 주도주들이 쉬어가면서 어제장에서는 테마성의 재료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하루였는데요. 여러 가지 테마들 안에서의 순환매가 이뤄졌습니다만 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무엇보다도 가장 컸던 하루였습니다. 일단 고려아연과 관련된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노인터 그리고 이 LCC인 TA항공과 관련된 경영권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소노인터가 자사주로 최대 3천억을 조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본격적인 지분 확보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였고요. 때문에 예림당이 어제 상한가를 TA홀딩스도 22%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연일 재건 관련주들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재건 지원 대표 보내겠다. 이 캐나다 쪽에서 열리는 이 우크라이나 장관급 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를 보낼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고요. 또 트럼프 트레이드도 지속되면서 현대 에버다인과 같은 종목들은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구글의 3분기 호실적 우리가 시간에서 함께 확인을 했었죠. 이 클라우드 쪽이 특히 더 좋았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AI 관련해서는 반도체나 다른 쪽보다는 어제 소프트웨어에서 더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또 여기에 일론 머스크의 XAI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투자 유치를 하겠다라는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받아갔고요. 또 개별주들 또한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최근 웹툰이나 게임 쪽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같이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개장하기 전에 체크해볼 이슈들과 포인트들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 두 종목 나왔습니다.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 서프라이즈와 함께 시간 외에서 변동성을 보였고요. 이글베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동물 주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한마디로 구충제 테마 안에서의 이글베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미국에서도 같은 소식이 간밤 전해졌기 때문에 오늘 구충제 관련주들 테마성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인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소식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면 지금 체코에서 우리가 어렵게 2년 만에 여러 수주 경쟁을 진행을 하면서 원전 계약을 따냈는데 지금 일단 체코 쪽에서는 계약을 일시적으로 보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절차적인 조치일 뿐이지 일정 면에서는 변동성이 없다는 소식인데요. 그러면 굉장히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됐었던 원전 계약이니만큼 일시 보류라는 단어 하나로 또 원전주들이 오늘 크게 놀랄 수 있다는 것도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연일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미국에 가 있는 상황이죠. 또 새벽에 나왔던 소식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우리나라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당연한 임무이기 때문에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파병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멘트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럽 쪽의 외교 수장도 다음 주면 한국에 방문을 해서 북한과 관련된 파병 논의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방산 쪽의 이슈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우리가 가장 기다렸던 모멘텀이 이제 위고비 출시였는데 국내에서도 없어서 못 판다라는 타이틀을 받고 있죠.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현실화가 되면서 우려감도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위고비 치료제로 인해서 첫 사망 환자가 나온 건데요. 급성 췌장염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7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고도 비만 환자들에게만 처방이 되어져야 되는데 국내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처방받으려는 환자의 수가 월등히 많다 보니까 이러한 우려감들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비만 치료제들에게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죠. 자, 그리고 실적 관련된 부분도 바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가장 큰 실적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실적이 되겠죠. 미리 확인해봤던 잠정치, 사실 영업이익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당시 삼성전자 임원진들의 이례적인 사과문까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식의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지금 삼성전자 주주의 97%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들의 평균 수익률은 -20%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 DS 부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재 실적이 미리 예상이 되고 있죠.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놓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임직원들의 성과급이 1조 원 가까이 됐다라는 거 이번에 일회성 자금으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고 관련 손실도 발생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PC나 스마트폰 쪽에 수요 둔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동률도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 DS 부분 실적에 부진한 요인으로 현재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실적이 발표가 될 때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HBM3E와 관련된 전략들, 앞으로의 AI와 관련된 대응 방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키움증권에서는 사업 부문별로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안에서의 반전 실마리를 찾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린 앞으로 삼성전자 어떤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주가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 나름의 긍정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는 현재 삼성전자의 PBR이 굉장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PBR이 한 배까지 내려오면은 그 당시가 늘 최저가였고 그 이후로는 가격 급등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과연 과거적인 데이터 그 사이클이 이번에도 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AI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행사 안에서 발표되는 내용들과 새로운 소식들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발표됐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AI 쪽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AI와 관련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남기면서 산업 전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AI 검색 엔진을 직접 개발한다는 소식 가지고 왔었죠. 이를 놓고 월가에서도 앞으로 메타가 AI와 검색 엔진을 놓고 엄청난 경쟁자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업별로의 이 매출액은 다 모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곤 있지만 AI 쪽과 관련해서는 이 M7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 어제와 오늘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정까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어집니다. 앞서 함께 확인해봤던 삼성전자를 필두로 네이버나 에코프로 등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요. 오늘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과 아마존, 인텔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꼭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에서 성유, 2차전지 부품주죠. 신규 상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
발표를 하고 있지만 오늘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다소 우려된다라는 부분, 국내 증시에는 약간의 부담이 될 수는 있겠는데요. 오늘 대장 상황의 분위기는 어떠할지 계속해서 이데일리 TV와 함께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뉴욕 증시 시그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장중에는 오르다가도 장 막판에 상승 동력 하락하면서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도 다시 18,600선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빅테크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락하는 종목들도 꽤 나왔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1%대 하락 기록했고 테슬라도 장중에 오르다가 장 막판에 또 하락하면서 3거래일 연일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오른 종목도 있는데요. 잠시 후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국제 유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 밖 좀 크게 감소를 하면서 WTI 기준 1.68% 상승을 했고요. 금값 상승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요 지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GDP 나왔고요. 그리고 고용 지표 나왔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시장 이야기 한 가지 하면 골드만삭스 S&P 500 지수의 옵션 시장을 보니까 대선 당일 좀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는 코멘트 했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수요일장 분위기 한번 보시죠. 빅테크 엇갈리는 모습들 나타냈죠. 구글은 전날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 기록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도 오르더니 정규 거래에서도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이 실적을 공개했던 AMD 4분기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 결국 정규 거래에서도 미끄러졌습니다. 10%대 하락 기록했고요. AMD의 하락 여파인지 반도체주 전반이 다 하락하는 모습들 히트맵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공개됐죠. 마이크로소프트 시장 예상보다 좋은 매출과 주당 순이익 공개했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 안에 애저가 포함되어 있죠. 이 사업부도 예상치보다 좋은 매출 공개했습니다. 애저의 성장률도 33%로 긍정적인 기록을 하면서 AI가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을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지금 조금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실적 공개 이후 올랐던 상승분 모두 다 반납하면서 3%대의 하락률 나타내고 있거든요.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이야기들 때문인 것 같은데 이 부분 또 내일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의 실적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데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일일 활성 이용자 수가 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과연 시간외 거래에서는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죠. 정규 거래에서도 0.25% 하락했는데 시간외 거래에서도 2%대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목요일장에서의 분위기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계속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날 발표됐던 지표들도 두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3분기 미국 성장률이 2.8%로 나왔습니다. 전분기 3% 그리고 예상치였던 3.1%보다는 좀 아쉽게 나왔지만 그래도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견조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좋지도 않은 성장률이 현재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라는 겁니다. 또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에 기대는 것보다 강한 경제와 양호한 실적을 시장이 받쳐주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상치보다 낮은 2.8이라는 숫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디락스를 만들어내기에는 충분한 숫자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ADP 민간 고용 보고서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고용이 23만 3천 건으로 기록이 되면서 시장 예상치의 2배 이상의 그런 증가폭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제조업에서만 1만 9천 명이 감소했지 다른 섹터에서는 다 함께 지금 고용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ADP 수석 경제학자 10월 고용 강했다, 고용 강했고 그 범위도 넓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 고용이 강한 것을 우리가 조금은 좀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유,
과연 강한 고용이 다시금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진 않을지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봉 인상률 중앙값이 되겠는데요. 이직을 한 경우, 이직을 안 한 경우 모두 9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고용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조금 내려두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변동성 몰려온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앞서서 설명해 드렸듯이 S&P 500의 옵션 시장을 보니까요. 대선 당일 플러스 마이너스 2.1%의 변동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상위 25개의 매크로 ETF는 당일 더 큰 5.3%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는 최대폭이 2.8%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굉장히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어떤 ETF들의 변동성이 클까 보니까요. 지금 중국 관련되어 있는 그런 ETF들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역은행,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큰 ETF 중 하나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정책 관련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ETF들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그널도 정리 해보겠습니다. 일단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장중에 오르다가도 하락하는 이런 경계감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AMD 가이던스 부진의 영향으로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 반도체주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예상밖에 부진했던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매출이 일라이 릴리의 주가를 끌어내렸는데 국내 제약업체 중에도 비만 치료제에 지금 나서 있는 그런 기업들 많죠.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웬만한 매출과 순이익으로는 기대치를 충족 못 시킨다라는 점에서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 양호한 그런 경제 지표 공개가 됐습니다. 강달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국내 증시 대응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나온 시그널 까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